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가 지난달 30일 화성행궁 유어텍에서 경기도 유타주 실행계획서에 서명했습니다. 실행계획서는 무역과 경제, 문화예술과 스포츠, 교육과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와 유타주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어 도담소 면담에서 두 지사는 스타트업과 교육, 관광교류와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실무단이 접촉 창구를 만들어 논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